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현님 혹시 QR코드 전문 매거진이라고 들어보신 적? 이제 솔직한 거로 처음입니다. 이제 핸드폰을 좀 켜시고요. 예, 네, 켰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5개 과제가 네, 자치분구 종합계획의 33개 과제로 구체화됐고 저희들이 이제 헌법상 용어는 자치단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도 헌법적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네.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지방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현실을 좀 먼저 앞당겨서 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32년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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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2년 만에 개정. 저는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위원장님의 성과다. 네,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소감 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근데 대표님 말씀은 좀 과찬이시고요. 2018년 9월에 이 법을 발의를 해서 20대 국회 때부터 네. 2년 이상 걸려서 이제 완성된 것인데 그 과정에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 준 있는 노력의 결과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방공무원 2.0이 무엇인지, 사실 이게 지방공무원들에게 좀 물어보면요. 잘 모릅니다. 네, 네. 또 지자체 공직자들,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네, 네. 주권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1.0 시대는 국민주권의 개념에 있었던 지방자치다. 자치분권 2.0은 주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이제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시대 때는 지방자치의 주체가 자치단체였습니다. 기관 중심의 자치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는 이제 주민이 명신공이 자치의 주인이 되는 시대다. 물론 국민이 주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네. 네, 네. 제2단계 지방분권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재정분권이요? 네, 재정분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재정분권을 마무리한다라는 게 저는 어떤 걸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네. 재정분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7:3으로 마치겠다라고 네.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1단계 재정개혁의 비슷한 규모로 현재 지금 2단계 재정분권에 관한 안을 만들어서 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그 재정분권의 규모는 1단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해서 막 그게 혹시 달성이 되면 요게 완성이 되면 7.3에게 근접하는 막 그런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달성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의 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과 중앙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중앙지방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중앙정부가 지방을 예,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아마 요거이 완성이 되고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지자체와 이제 지방의회가 각각 자기 자리에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를 정상화시킨 것이거든요. 1991년도 선거 이후에 지방의 꾸준히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그게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두 명당 한 명꼴로 주신다면서요? 예,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명당 안 하고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긴 할 텐데 막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가 그동안 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사항들 대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는 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방 의원님들에게 좀 알면 좋은 내용이 좀 있으면 한번 전달 한번 해주시죠. 여기에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의회로 이관했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이 되신 분들은
저는 지방자치법은 조금 숙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목적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의 사무, 지방의에 관한 규정, 집행부에 관한 규정,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에 관한 거, 특별지방자치에 관한 게 이게 사실은 지방의에서 하시는 일이 다 관련된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알게 되시고 공부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된다. 네. 이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 지방의 윤리를 강조하는 장치들이 다 올려졌기 때문에 지역 주민적인 신뢰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예, 도덕성도 유지하면서 또 의정에 매진하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 노력들이 예,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례 씨가 어쨌든 네 곳이 선정 됐지 않습니까? 네네. 백지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특례시라는 제도가 또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에는 50만 이상의 도시에게는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는 50만 이상의 도시와 100만 이상의 도시를 나눠서 특례를 각각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군구에서 또 특례시가 되면 또 특례를 더 받아서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 소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완책으로 그의 지역도 뭐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든지 행정 특별 수요라든지 또는 인구 감소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 특례를 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잘 협의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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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네. 진짜 우려도 많고 걱정들도 많고. 제도가 완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자치경찰제 출범을 하면 저는 건강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시적인 변화로 우리 가까운 서울지방경찰청도 얼마 전에 서울경찰청이라고 지방이라는 용어를 뗐잖아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주민들하고 친숙한 경찰이 되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예, 전환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잖아요. 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올 1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하고 이제 얼추 겹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자치분권 3법,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이게 완성이 됐는데, 꼭 부수법안들이 좀 남았습니다. 예, 부수법안들은 아까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주민특허법, 주민소화법, 이게 부수법안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네, 순차적으로 좀 완성을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국민을 포함해서 우리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주인이 주민이듯이 자치분권 2.0 시대의 성공 여부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경제, 정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활짝 보장됐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역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포용국가를 이루는데 자치분권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인은 주인 몫을 했을 때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